보신 것처럼 증시 개장과 함께 새해 경제도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라면 좋겠지만 우리 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바뀌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새해 경제 분야의 변화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금리와 고물가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에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먼저 전기요금 감면 계획이 있던데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 전기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인당 평균 전기료가 연간 약 1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료는 평균 13.3% 감면받는 셈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영세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20만 원은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청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감면 적용은 1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에게 일정 폭의 이자 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3천억 원 규모인데요. 구체적 기준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에선 상생금융일환으로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방안을 냈는데요.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오는 3월까지 대출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별도 자율 프로그램 등으로 취약계층에 4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